2003년 리바이스 카탈로그 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배우 유인영.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패션 잡지를 보다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모델 학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는데, 실제로 유인영은 모델 데뷔 후 빠르게 방송계에 입성하며 배우로 데뷔했다. 이후 러블리, 눈의 여왕, 특별에서 온 그대 등에 출연하며 악역 전문 배우로 이름을 알렸다. 한 프로그램에서 유인영은 악역 역할에 대해, 물론 나쁜 짓을 하긴 하는데 원인을 만드는 건 주인공이다. 다 주인공이 먼저 판을 깔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. 이어 그녀는 제가 작품에서 웨딩드레스를 꽤 많이 입었는데 항상 결혼은 못했다. 드레스만 입고 늘 파혼당했다라고 전하기도.